2019년 6월 25일부터 처벌법이 시행되는데요. 대리게임, 듀오게임, 게임교습, 대리게임 알선, 기타 유형, 이렇게 있는데요. 대부분이 롤이나 오버워치 위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죠? 수사 제외로는 대리게임 의뢰, 아이템 대리 구매, 대리 이벤트 참여, 평가 진단 방송, 대리 관련으로는 승패의 영향력이 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, 그죠? 메이플의 대표적인 대리 콘텐츠는 육성, 무릉, 보스가 있습니다. 이 경우 승패를 떠나 RPG 게임의 경험치가 오르기 때문에 랭킹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보스를 잡는다든지 무릉을 하든지 육성을 하는 건 이제 랭킹에 대한 것도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류알 스타일, 큐브, 스타포스, 템 진단, 템 세팅, 코디, 랭킹이나 이제 게임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. 그죠? 예외로 PC방은 이제 불법이 아니라 약간이 좀 위반될 수 있다. 어떤 식이냐면은 넥슨에서 발표한 것이지요. 이런 거에 따르면은 약간 이제 사업자는 계약 IP별로 등록된 PC를 일반적인 PC방 환경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석 제공 형태를 벗어나 운영하거나 PC당 1IP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. 말 그대로 이제 한 컴퓨터로 여러 개의 것을 키는 걸 얘기하는데요. 그렇고 대리 매장뿐 아니라 VPN, 이게 그거죠. 원격 접속 등을 이용하는 비정상적 매장을 대상으로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. 이제 정확히는 뭐 어떻게 될지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